박군. 박군? 한영? 한영인가? 한영. 그 결혼하셨는데 궁합이 좀 어떤지. 궁합. 그분들은 좀 잘 살았으면 하거든 나는. 나도 난 이 사람들 진짜 팬이거든요. 팬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점을 보러 왔잖아요. 그러면 박군이라는 이 사람은 배신자 이 스타일이 못 돼요. 절대. 불쌍한 사람이고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엄청 제가 제 스스로도 박군에 대해서 조금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할머니한테 내가 팬이 돼가지고 빌어드렸는데 박준우님 그 사람 박준우야 이름. 그 사람 제가 우리 집에 오진 않아도 팬으로서 이렇게 빌고 있답니다. 한영 씨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어려울 때, 힘들 때,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만났던, 붙잡아줬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신을 절대 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영 씨가 바람이 났다, 뭔가 썸을 탄다 이렇게 하더라도 박군이라는 이 사람이 연하인 거에도 불구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이 사람을 아드머요. 아듬을 사람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영 씨도 바람을 필 그거는 아니에요. 이렇게 보면 바람을 피고 한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두 사람 행복하게 또 3세도 준비해서 지금 나올 거잖아. 이렇게 애기 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궁합 좋다? 응, 궁합 좋아요. 이분들은 제가 빌고 있답니다. 화이팅.